우리에게는 쓸모없는 기술도 개발 도상국에서는 큰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. 대전에서 개발 도상국의 인재들에게 우리의 기술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채널A 제휴사인 대전일보 오정현 기자입니다.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한 학생이 생소한 모습의 기계에 대고 말을 하자 소형 라디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. 테스트를 마친 두 학생은 베트남에서 온 헝과 에티오피아에서 온 케일. 대전대학교가 외교통상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아세안 밀레니엄 리더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 학생들 주도로 스스로 연구 주제를 선정해서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리서치 프로젝트라는 과제이고요. 개도국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이렇게. 최신 기술은 아니지만 전기나 전화망이 없는 개발도상국의 산간 오지 지역에서는 더 유용합니다. 하이테크 기술만이 강조되는 요즘이지만 보편적인 기술을 통해서도 개발도상국에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. 두 학생의 라디오폰을 위해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3개월 만에 시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. After it will work, I will make the real prototype and the real devices and I'm to distribute to you the community to make a better life in 우리나라의 발전된 기술을 통한 또 다른 한류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. 대전일보 오정현입니다.